안녕하세요. 한국전기요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사용 장소 시설 세 번째 시간, 특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시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 시간에 이제 보면은 저하복내배선공사, 고하복내배선공사, 그리고 각종 공사를 기준으로 할 때, 뭐 사용전압은 뭐 400V, 대지전압은 300V, 어느 곳에서는 전선은 몇 스퀘어 쓰고, 요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거 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거 외의 것들을 보통 특수시설로 이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수시설에서 가장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6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딸딸딸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특수시설에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거는 전기 울타리입니다. 자, 전기 울타리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보통 이제 1차 측, 2차 측 이렇게 구별을 할게요. 1차 측, 2차 측.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좀 먼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측 그러면은 사용전압, 2차 측 그러면 대지전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사용전압이 원래가 내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쓰는 값을 보통 이제 사용전압이라고 하고, 대지전압은 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2차 측도 사용전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2차 측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전압이라고도 이제 부르니까 얘네들을 제가 사용전압, 대지전압으로 써드리면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차 측, 2차 측 이렇게 이제 그냥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전기 울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갖다가 시설을 하는데 여기다가 전선을 갖다가 두르는 거죠. 전선을 갖다가 둘러서 내가 동물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전기 울타리 시설인데, 전기 울타리에 대한 규정을 좀 간략하게 좀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선은 1.38kN, 인장 강도죠. 1.38kN에 2mm의 경동선을 씁니다. 2mm의 경동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둥, 전선들 간에 이제 되는 기둥과의 이격거리가 또 있어요. 기둥과의 이격거리는 2.5cm. 2.5cm. 그 다음에 동물들이 먹는 주식이 풀이잖아요, 식물. 그래서 식물과의 이격거리도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30cm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 그리고 너무 높은 전압을 가하게 되면 동물이 전기에 감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 울타리는 1, 2차 관계없이 250V로 한다라는 것이 전기 울타리 시설 규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조금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요끼라고 있는데요. 전기요끼. 전기요끼는 말 그대로 욕조에서 전기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들어와서 그 전기로 인해서 몸의 노폐물들을 전기분해, 제거를 하겠다. 뭐 이제 요런 게 전기요끼입니다. 제가 전기 울타리는 그래도 좀 봤는데, 실제로 전기요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런 게 이제 있다. 그래서 1차 측이 뭐 150V, 125V 뭐 요런 것이 있는데, 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요.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2차 측 10V, 2차 측 10V, 그리고 반드시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절연 저항값이 0.1 메가옴 이하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삭제가 됐고, 전기요끼는 10V 이하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배선은 뭐 1.5스퀘어짜리 뭐 전선을 쓰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중조명등이라고 이제 있는데, 수중조명등 쉽게 얘기해 볼까요? 수중조명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내가 막 수영을 해요. 막 저도 수영 요 물놀이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 갖고, 좀 여름만 되면 항상 이제 놀러 가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못 해서요, 구명조끼를 딱 끼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름만 되면 애들 데리고 이제 놀러 가는데, 어쨌든 그물 아래쪽에 보면은 불빛은 막 쏘잖아요. 이게 수중조명등이에요. 그래서 물기가 많은 곳에 이제 있는 게 수중조명등 이라고 하고, 얘를 두 가지로 이제 보통 구별합니다. 가장 기본은 1차 전압 400, 2차 150. 요거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고, 접지 공사는 하지 않는다.
전염변압기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접지공사는 하지 않는다. 만약에 누설전류라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새어나오게 된다면 접지가 되어 있다면 방전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도통이 되겠죠. 그래서 접지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수중조명 등으로 이제 하나 더 있는데 2차 측이 30V 보통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전염변압기를 시설을 하는데 혼촉 방지판을 시설을 해서 방지판을 시설을 하면 2차 전압을 30V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중조명 등은 전압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2차 측 배선 및 뭐 이동전선이라고 해서 뭐 전선은 2.5스퀘어 고무절연 뭐 클로프린 캡타이어 케이블을 쓰고 이동전선으로는 뭐 접촉 우려가 없어야 되고 뭐 요런 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접지 부분에 보시면 2차 측절로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1차 건선과 2차 건선 사이에는 혼촉 방지판을 시설을 하고 211과 140 규정에 의해서 접지 공사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시설 아까 했던 거죠. 전격 감도 전류 뭐 30mA 동작 시간 뭐 0.03초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통 신호등 갑니다. 교통 신호등. 자, 교통신호등은 2차 측 배선은 최대 사용전압을 뭐 300V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나와요. 하나는 전압이, 사용전압이 300V, 대지전압 뭐 150V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요거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게 최대 사용전압 300V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지표상 높이는 2.5m다 라는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얘는 뭐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출제되진 않았지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아래쪽 누전차단기 교통신호등 사용전압은 150V로 한다. 얘도 사용전압, 최대 사용전압이라는 단어를 쓰고 얘도 사용전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냥 구별해서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소세력 회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출퇴 표시 등도 포함입니다. 자, 소세력 회로라고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초인벨 같은 거. 내가 띵동 하면 벨이 울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소세력 회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출퇴 표시 등은 뭐, 우리가 앞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마트나 요런 데, 백화점 같은 데,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뭐 요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금속광공사로 할 때 배선은 1.5스퀘어로 한다. 뭐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보통 얘가 300V, 그 다음에 여기는 60V.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더 추가로 적을게요. 우리가 각종 특수시설에서 얘기하는 전압 중에서 직류로 사용을 했었을 때의 전압과 교류를 사용했었을 때의 전압이 있는데 직류로 썼을 때는 보통 60V, 교류로 썼을 때는 보통 뭐 30V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좀 보시면 40V, 죄송합니다. 40V. 40V로 한다라고 해서 어디 보시냐면 유희용 전차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유희용 전차에서 1차 전압은 400V이고 가번에 직류는 60V, 교류는 40V 이하로 뭐 전원변압기를 쓰고 3내일 방식으로 뭐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직류는 60, 교류 40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특수시설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들 한번 좀 잠깐 좀 볼게요. 자, 먼저 6번 쪽에 보시면 전기온상시설입니다. 전기온상시설. 자, 전기온상시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전기장판 같은 데 보면 열선이 깔려 있죠. 그런 열선, 발열,
발열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열선을 갖다 깔아서 우리가 한겨울에도 식물을 재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열선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온도가 기본 80도, 80도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뭐 X선 발생 장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격 살충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격 살충기라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해보면 여름에 바깥에 나가면 모기나 날파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살충기를 갖다가 달거나 아니면 전기 살충기를 갖다가 달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달라와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바닥에서부터 기본 3.5m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조건, 마루이나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 1.8m로 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희용 전차,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그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를 모아주는 장치, 뭐 전기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아크 용접기, 그 다음에 도로 등에 대한 각종 시설, 그 다음에 전기 부식이 일어나는 방지를 하기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의료 장소 등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냥 대충 여기는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의료 시설 쪽에서 의료장소용 개통접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장소용 개통접지에 보시면 그룹 0, 1, 2로 이제 구별을 해서, 그룹 0은 뭐 TT, TN, 그리고 일반 병실, 진찰실 이런 데를 그룹 0이라고 이제 하고, 그룹 1, 분만실, MRI는 뭐 TT나 TN, 그룹 2, 그 다음에 뭐 어떤 처치실, 수술실, 회복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IT 개통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0, 1, 2가 어떤 순이냐면, 0은 그냥 기본실, 내가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접수를 해요, 뭐 주사를 맞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처치만 가능한데, 두 번 이제 기본적인 처치를 하기 전에 나타나는 거, 이게 그룹 0. 기본 처치를 갖다가 하는 게 첫 번째 그룹 1로 이제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과 같은 이제 고난이 수술, 이러한 중요도 같은 경우,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뭐 중증 상태? 어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좀 깊게 들어가는 것들,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들은 그룹 2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뭐 아닌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종 이제 특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나열을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염두해서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뭐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조금 제가 묶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전기 울타리 문제입니다. 전기 울타리 문제는 94번서부터 99번까지 문제고요. 99번까지 문제고요. 자, 94번. 전기 울타리 시설에 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전로의 사용 전압은 600V가 아니라 몇 볼트라고 그랬어요? 1차 관계없이 무조건 250V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고요. 사람이 쉽게 출입하면 안 되고, 인장강도 1.38에 지름 2mm의 경동선, 그 다음에 수목사의 이격거리는 30cm, 그 다음에 기둥과의 이격거리는 2.5cm,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5번 사용 전압만 물어본 거죠. 몇 볼트냐? 250볼트. 자, 96번. 자,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의 이격 거리는 몇 센치냐라고 이제 했는데 2.5cm. 자, 98번. 자, 전선은 경동선을 쓰는데 굵기 몇 미짜리 쓰냐? 자, 1.38kN. 인장 강도 1.38kN에 1.2mm 쓴다라고 했어요. 4번 되겠고요. 1.2mm라고 그랬죠? 2mm.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인장 강도 1.38kN. 자꾸 꼬이네요. 1.38kN.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00번, 101번 두 개 묶으시면 되고요. 전기욕기 문제입니다. 자, 얘가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한 5, 6문제 정도가 있는데, 뭐 절연 내력은
절연 내력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절연 저항값은 뭐 몇 메가옴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다 삭제가 된 거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요거 두 개. 2차 측 전압은 몇 볼트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 그래서 요거는 10볼트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말로만 이제 바꾼 거예요. 말만. 그래서 2차 측 전로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 10볼트 찾아라. 자, 그 다음에 102번부터 104번까지 102번부터 104번까지 풀용 수중 조명 등에 대한 얘기고요. 자, 먼저 103번. 자, 전원 변압기를 쓰는 1차 측, 2차 측의 사용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1차 400, 2차 15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차와 2차 혼쪽 방지판을 쓰게 되면 2차 측 전압이 30볼트 요렇게 이제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접지 공사는 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거까지요. 자, 104번. 1, 2차 건선 사이에 혼쪽 방지판을 시설을 할 때 2차 측 사용 전압은 몇 볼트냐? 30볼트라고 그랬죠? 정답 3번. 자, 그다음 105번부터 106번 요 두 개 묶어서 교통 신호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교통신호등 사용전압은 몇 볼트로 하느냐라고 했는데 3번 300볼트로 한다. 자, 그 다음에 106번 다음과 같이 시설할 때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밑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은 300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600볼트가 틀렸네요. 1번 되겠습니다. 자, 107번 전자기폐기 소세력 회로가 107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09번까지고요. 109번까지고 자, 전자기폐기 요 소세력 회로 문제인데 60볼트 이하이고 변압기 1차 대지 전압은 몇 볼트냐? 1차 300, 2차 60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대지 전압 나왔으니까 300 그냥 같이 묶어서 외워도 뭐 별로 상관은 없겠죠, 이거는. 근데 요거 60볼트 때문에 좀 따로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108번. 소세력 회로에서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300볼트, 2차는 60볼트. 자, 110번 전기온상에 대한 문제가 110번, 111번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대지전압은 얼마냐? 300. 그 다음에 111번 발열선 온도 80도. 이 두 개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 113번의 전격 살충기에 대한 문제가 113번과 114번 문제인데요. 자, 전격 살충기에는 지표상 또는 마루위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시설되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3.5미터에 시설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114번. 자, 다음 시설을 할 때, 시공을 할 때, 잘못된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2차 개방 전압이 8000V이고, 격자 높이는 1.5가 아니라 1.8m예요. 격자 높이는 1.8m.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요거하고 많이들 헷갈린다라고 하는 게, 아까, 지표상 3.5m, 그거하고 좀 헷갈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얘는 반드시 격자 높이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5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15, 116 두 개네요. 두 개. 유희용 전차. 자, 유희용 전차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할 때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개폐기 사용하고 3내일 방식 쓰고 1차 전압은 400볼트 이하고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사용 전압이 있으니까 400이죠. 자, 여기 봅니다. 유희용 전차는 직류에서 80, 교류에서 60이라고 했는데 직류는 60이라고 그랬죠. 교류는 40이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되겠고 같은 형태입니다. 116번. 교류는 몇 볼트냐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교류는 40볼트. 자, 참고입니다. 우리가 앞에 1장에서요.
누설전류 그러면 2,000분의 1, 두 가닥이면 1,000분의 1, 이선 모두라고 나왔죠. 그래서 누설전류 그러면 2,000분의 1, 그 다음에 이선 그러면 1,000분의 1 하면 되는데, 유희용 전차에서는 누설전류일 때 얼마냐면은 5,000분의 1이에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다른 문제하고 뭐 이렇게 섞여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 섞인다는 얘기가 요런 것처럼 요런 것처럼 섞여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기사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같이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유희용 전차 누설 전류는 5,000분의 1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8번부터 정확하게 117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특수시설 잡다한 것들이에요. 잡다한 것들인데 그냥 얘네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건축 현장에서 쓰는 용접 변압기는 어떤 걸 쓰느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요. 이거 뭐 규정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119번. 자, 1차 측전로의 대지 전압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300. 300. 자, 121번. 아크 용접 장치 시설에서 잘못된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대지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300이죠? 근데 400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 자, 용접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뭐냐라고 했는데, 용접 변압기, 뭐 그냥 쉽게 갈게요. 아크 용접 장치라고 있는데, 용접기 있죠? 지죠? 그럼 불꽃 튀죠? 자, 비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불꽃이 비닐에 묻으면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4번이 안 된다. 자, 125번. 전기 온돌 어쩌고저쩌고, 대지 전압은 얼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300. 사용 전압 400, 대지 전압 300. 꼭 기억하시고요. 자, 127번. 전기 부식 방지용 전원 장치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직류 몇 볼트냐? 직류 그랬으니까 얼마요? 60. 교류 그랬으면 40. 자, 129번. 의료행위를 하는 곳에서 TT 개통 또는 TN 접지 개통을 하여야 한다. 이때 그룹 1의 의료장소가 아닌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일반 병실은 그룹 0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룹 0, 그룹 1, 그룹 2. 그래서 어떤 접지를 하느냐, TT냐, TN이냐, 아니면 뭐 IT냐, 구별해서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0번. 의료용 접지센터 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몇 센치의 높이를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물기가 많은 곳도 콘센트에 물이 묻으면 쇼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곳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목욕탕과 같이 목욕탕? 화장실? 요렇게 물기를 사용하는 곳은 바닥으로부터 80cm를 띄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실기시험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장 전기 사용 장소 시설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5장의 핵심은 포인트 단어를 얼마만큼 잘 찾느냐예요.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법규 공부 잘 못하시는 분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얘가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정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정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시험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단어 나올 때 딱 포인트가 답이 뭐다라는 거를 잘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얘기했지만 사용전압 그러면 400, 대지전압 그러면 300, 뭐 전구선 쇼윈도 쇼윈도 케이스 몇 스퀘어냐 그러면 0.75, 무슨 무슨 공사금 10스퀘어, 저하복랩에서는 뭐 2.5스퀘어, 고하복랩에서는 뭐 6스퀘어, 그 다음에 뭐 조형제 지정간의 거리 그러면 뭐 2m, 그냥 애자사용공사 지정간의 거리 그러면 6m, 뭐 이런 거, 이런 것처럼 모답 이런 식으로 조금 기본적으로 다져놓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외우실 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잘 기억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 사용 장소 시설은 이격거리보다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